남한강변 고향마을에서 펼쳐진 한바탕 흥겨운 축제. 전국의 수많은 관광객 모여들어 연신 월척이요. 저 여섯 마리요. 장어도 잡았어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거리도 빠질 수 없죠. 뜨끈한 매운탕과 매콤새콤 비빔회, 고향어죽도 있습니다. 얼큰하고 구수하고 맛이 끝내줍니다. 2018 남한강 민물고기 한마당 즐길 준비 되었나요? 맑고 깨끗한 남한강변에 위치한 충북 충주시 북양면. 매년 이맘때면 민물고기를 테마로 복작복작 축제를 벌이는데요. 덕분에 온 동네 주민들 정신없이 바쁩니다. 민물고기 식당 운영하는 일대 주인장들도 오늘 하루 장사 접고 축제장으로 죄다 집결했는데요. 이 매운탕과 송어, 향어, 특히 비빔에, 야채 비빔에, 또 어죽. 어죽은 이제 민물고기 여러 가지를 넣어가지고 갈아서 만든 거예요. 말씀만 들어도 군침 도는데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 이거 진짜 못 참을 노릇입니다. 커다란 솥단지 가득. 보글보글 끓고 있는 매운탕. 이거 진짜 제대로지요? 여기에 몇 마리가 들어가나요? 한 100마리 들어갔을 거예요. 자연산이 잘 안 나와서 요즘은 시기가 양식이에요. 여기도 물고기가 엄청 많습니다. 잠시 후 펼쳐질 민물고기 맨손 잡기를 위해 동원된 것들인데요. 이게 다 무슨 종류래요? 메기, 뭐 송어, 장어 세 가지 들어가고 팔당팔당 민물고기들 잠시 후 활약을 기대합니다. 민물고기 한마당 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마침내 시작된 축제. 통밀단의 흥겨운 공연을 시작으로 각종 공연과 체험거리, 먹을거리가 풍성한데요. 이게 다 올해로 다섯 번째 축제를 펼치며 그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준비한 거라네요. 충주댐 밑에 물고기가 많이 살고 있어서 그거를 계기로 해서 지금 물고기 산업이 좀 육성이 되어 있습니다. 떡 매치기, 물고기 맨손 잡기를 비롯해서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맞습니다. 민물고기가 주인공인 축제. 민물고기 탁본을 비롯해 예술품 감상은 물론 수십 여 종의 민물고기를 직접 관람할 수도 있죠. 남한강에 살고 있는 민물고기가 40여 종이 되는데요. 그 40여 종을 지금 전시관에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게끔 전시를 해놨어요. 진짜 민물고기 종류가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느낌이 어때? 단단하다. 아니, 신기한 것도 많고 징그러운 것도 있고. 여기 있는 건 다 못 봤지만 얘가 제일 처음 보는 애예요. 얘 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근데 얘는 무서워. 얘는 귀여워요. 철갑상어가 신기했나 보군요. 그런데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진짜 신나고 재미있는 일은 잠시 후에 펼쳐질 텐데요. 먼저 본격적인 체험에 앞서 장비부터 챙겨야죠. 자자, 목장갑 하나씩 껴봅시다. 7마리. 6마리 잡을래요. 화이팅! 많이 잡을 거예요. 10마리 화이팅! 주인자의 신호와 함께 전원 동시 입수. 민물고기 맨손 잡기 체험을 시작하는데요. 아이고, 꼬마 친구가 아주 잘 잡네요. 잡아 잡았어요. 축하합니다. 더 높아요. 어른들도 아주 신났습니다. 많이 잡았다. 많이 잡았어요? 장어도 잡았어요. 지금 한 30마리 넘게 잡은 것 같은데요. 600! 많이 잡았어요. 근데 우리 애들 3명인데. 왜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애기들이니까 못 잡지. 애기들이니까 요즘만 애기들이니까. 잡은 물고기는 또 그 자리에서 먹어야 제맛이지요. 행사장 한쪽에 불판을 피워 생선을 굽는데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제 그냥 바로 잡아서 구워 드시던 그런 추억도 이제 되새길 겸 해서 저희가 자리를 마련했고요. 어린이들은 또 색다른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자리 마련했습니다. 소금으로 살짝 간에 노릇노릇 구워낸 민물고기. 비주얼부터 엄지엄지 척입니다. 맛있어. 이것만 먹고 살 거야, 생선. 생선 중에서 이것만 먹고 살 거라고? 아이고, 맛있어라. 아빠도 한 입. 생각보다 괜찮네. 색깔은 방금 전에 봤을 때 이제 맛이 없을 것 같았는데 뭐 지금 먹어보니까 엄청 맛있어요. 대우카에서 그대로는 다 먹고 돈으로 말씀하세요. 돈
맨 위에다 걸어먹고 그랬다고. 그전에 그 광주였잖아는 냄새가. 4년째예요, 4년째. 민물고기 축제장 즐거운 체험거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귀여운 아이볼에 물고기 그림을 그려넣는 페이스 페인팅과 솥뜨 만들기, 물고기 전통 매듭 만들기, 장난감 낚시 등 다양하죠.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이가 막 공연하는 거 보고 물고기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고. 물고기 잡기 하러 왔는데 물고기 잡기 못해가지고 애기가 많이 아쉬워해요. 그래도 페이스 페인팅이나 아니면 물고기 잡기 이런 놀이 있어가지고 애기가 너무 좋아. 지난 1983년 충주댐 건설로 충주호가 생겨나면서 갖가지 민물고기 요리가 발전한 동양면. 이곳에 오면 꼭 먹고 가야 할 요리들도 있는데요. 올해 새롭게 선보인 보양어죽을 필두로 향어와 송어를 두툼하게 썰어 각종 채소를 넣고 콩가루와 양념장을 더해 비벼 먹는 비빔회가 주인공이지요. 얼마든지 잡수실 수 있어요. 뭐 시시코너 시간에만 오시면은 다 잡수실 수 있는데 그 시간이 넘으면은 다음 나중에 오시는 분들은 못 잡수죠. 그렇다면 서둘러야 할 텐데요. 아니 벌써 줄이 엄청 기네요. 과연 오랫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당 한 그릇씩 배식받아 자리를 잡고 앉아 마침내 시식. 맛이 어떨까요? 그런 거 먹을 거야. 먹을 거야. 네가 다 먹어. 천하일미입니다. 동양면에서 나온 민물고기인데 아, 맛있네요. 야, 이걸 무료로 준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끝내줍니다. 20만 원 상당 이상의 장어 지금부터 경매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행운을 얻어가는 시간입니다. 3,950원! 900! 50원! 3,950원! 3,950원 보다 낮아요! 250원이요? 그래도 20만원짜리인데 이거 너무 싸게 부르신다. 그 경매를 하게 된 이유는 그 여기 그 민물고기가 유명하기 때문에 그 저렴한 가격에 우리 여러분들께 좀 많이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주최 측에서 그 금액을 정해요. 그래서 우리 관객분들이 맞히는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정확하게 현금으로 그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행운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와, 어젯밤 좋은 꿈 꿨나 봐요. 400원. 2,000. 400원. 2,400원. 너희들 신기 있니? 정답. 너무 좋아요. 아버지가 조금 아프셔서 아버지 다려드릴 거예요. 오늘 하루 신나게 즐기고 먹고 푸짐한 상품까지 한아름 기분 좋습니다. 현재 규모보다 두 배로 더 키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즐길거리를 더 많이 계획을 해가지고서는 내년에는 알차게 더 푸짐 보다 많은 경험을 위해서 추진을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놀러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축제는 끝이 났지만 동양면 일대 민물고기는 충주호가 마르지 않는 한 동날 걱정 없습니다. 아름다운 충주호 경치도 감상하고 맛있는 민물고기 요리도 맛볼 겸 올가을 가족여행 계획해보면 어떨까요?